me, watch me, I got it. Watch me, I got it.다른 계단을 따라 내려간 곳엔 비슷비슷한 형색을 갖춘 청년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여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바자회 장소인가 했더니 비보이 배틀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거창한 대회의 모습이 아니라 동네 춤솜씨 자랑이라도 하는 듯 참가자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옹기종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미국에서 열릴 아웃브레이크 대회의 한국 예선전. 그 전까지 해외에서만 열렸던 대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대회의 모든 것을 비보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열진 않더라도 이제 모여 비보이들 댄서들끼리 모여서 이제 파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미국에서 주최자 측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오더를 받고 이제 열게 된 거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명 대회의 예선전이 열린다는 소식에 해외파 비보이들까지 참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단 네 팀 정도 왔고요. 오만에서 한 팀이 왔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참가 신청을 해서 이제 비행기 표를 각자 알아서 자비로 구해서 온 거예요. 외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비보이 댄서들도 참가해 아낌없이 실력 발휘. 이 대회 개최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의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보이가 프로모션한 공연이라 이런 잼에 자주 나와줘야 문화도 자꾸 성립되고 이런 잼이 계속해서 커져서 비보이들이 이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고 저도 또 굉장히 비보이기 때문에 이런 잼을 좋아하고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아시아 예선 참가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남는다면 미국 플로리다의 본선 무대까지 직행. 이 정도면 우리 비보이가 플로리다에 충분히 가고도 남겠죠. 미국에서 온 심사위원도 적잖이 놀란 눈치입니다.